3번 해야 합니다. 2시간 또 하면 풀 충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느 정도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충전을 다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다시 이것을 꽂고 이렇게 잘 맞춰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닫는 것은, 그 다음 만약에 닫으려면 이것을 시계 방향으로 다시 하면 되죠. 자, 근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것을 계속 돌리면 이게 들어가 버려서 못 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놓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이것과. 그래서 신중해야 합니다. 나사가 돌아가고 스크루드라이버가 같이 돌아가는지요. 그리고 열 때도 잘 열어야 합니다. 나사를 완전히 빼서는 안 되겠죠. 열 때도 반대로 열면 된다, 이것입니다. 자, 이거는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은 것이라서 지금은 갖고 놀 수 없고 충전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달리는 모습. 최고 속도가 25km라면 잘 하면은 1시간 동안 이게 달릴 수만 있다면 서울에서 군포까지가 한 25km 정도니까 1시간 동안 이것이 서울에서 군포까지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충전을 해보겠습니다. 콘센트는 없지만 신용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 충전 중이라고, 여기에 불이 들어온다면 충전 중이라는 뜻입니다. 불이 들어온다는 것은 충전이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충전이 다 되면 이것을 빼고 이것도 빼고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잘 해서요. 네. 그리고 이것도 넣으면 됩니다. 이것을 덮고, 만약에 여기 넣었다고 쳐보십시오. 이것을 덮고 이걸 켜고 그리고 이걸 하면 됩니다. 또한 이것도 한번 배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역시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 해야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자 배터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십니까? 자, 배터리로 보여드렸고요. 반대 방향으로 다시 조일을 하면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요. 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됐고요. 이제
이제 비스트킹 간단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